안녕하세요, 로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게임이 없는 요즘 친한 게이머들끼리 모여 재미있는 미니게임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바로 에어소프트 건을 이용한 얼음땡 게임입니다. 먼저 대략적인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인원은 한 명의 술래와 나머지 게이머로 나뉩니다. 술래는 눈을 안대로 가려야 하며 총을 쏴서 다른 게이머를 맞춰야 합니다. 총알의 개수는 10발로 제한됩니다. 제한 구역 내에서 모든 게이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술래가 얼음이라고 외치면 나머지 게이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술래가 다른 게이머를 총으로 쏴서 맞추면 점수를 얻으며 최고로 많은 점수를 얻은 게이머가 승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얼음! 아, 이거 진짜 없다, 이거. 얼어! 아! 얼어! 아! 와, 너 진짜 정말 태어난 스펙이야. 얼음! 아, 끝. 후! 시작할게요. 네. 얼음! 아! 아!
얼음! 아씨! 와 진짜 하나 보인다. 그래 시작한다. 네. 자 움직여라. 하나. 네. 지금 저 모든 구호는 아그로입니다. 바로! 아우 목소리가 다 뜹니다. 다시. 자 7발 7발 진짜 7발 얼른!
아, 야, 닌자야. 아, 저거 능력을 했구만. 어라! 아! 너무 하다 그러더라. 너무 여기 나가더라. 어레! 아, 진짜 아쉽다. 뭔가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어레! 안 맞죠, 아직? 오늘의 에어소프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물품이었습니다.